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미국 교회의 어떤 특이한 점,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있어. 다 있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제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다 뭐 예수님 이야기하고 다 해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그 안에 뜨거움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고 세속화. 교회 예배를 가보신 분은 알지만 어떤 틀이 딱 잡혀있는데 거기다가 맞춰가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한 날이니까 예배의 이런 식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안에 감동이 없어요. 정말 우리 예배 드리는 예배의 주체 하나님, 그분에 대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그 교회에서의 어떤 예배의 역할인데,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찬양대거든요. Praise Team. 근데 뭐 보면 빛과 번쩍이 언제 쌓은가부터인가 제가 많은 교회를 가봤기 때문에 트렌드가 있어요. 뭐 흐름이, 분위기가 한결같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이런 어떤 룰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가 너무 삐까뻔쩍해요. 무대가 크고 높고 첨단 과학기술, 테크놀로지가 삐까뻔쩍합니다. 그러니까 뭐 스크린 아시잖아요. 찬양 부르면 찬송감 이런 거 책 들고 막 다니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다 슬라이드에다가 다 보여주는 거죠. 큰 슬라이드 있잖아요. 그런 걸 걸어놓고 거기다가 가사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따라 부르는데 그거 몇 개 걸어놓고 삐까뻔쩍한 조명들. 아 정말 이거는 잘못 들으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그 요점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해를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조명에다가 거기 앞에 있는 노래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타 치고 악기 다루시는 분들, 이렇게 드럼 뭐 다 있는데 그 노래하시는 분들 여럿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 안에 가수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나와서 예배의 한 부분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찌들고 세상에서 우리가 막 죄짓고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일에 고생하다가 지치고 이러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모든 생각과 무게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의 중심은 돈도 아니고 나의 중심이 세상에서 뭐 성공도 아니고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 삶이 목적이 여기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들만의 결정, 결말 그거잖아요. 뭐 행복하게 살면 돼 아니면 잘 살면 돼 뭐든지 1인자가 되면 돼 성공하면 돼 그런 거 안정적인 삶은 평화를 누리면 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과의 나 관계가 이게 벗어지면, 벗어나면 엉뚱한 데서 우리가 의미를 찾고 이유를 찾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고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집중하는 거 하나님께 당연히 집중해야 될 그분께 집중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프로그램, 도와주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님도 한 부분이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분들, 밥 챙겨주는 분들, 그리고 거식당에서 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찬양으로 음악으로 하시는 분들도 우리 개개인의 예배,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성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소리가 너무나 시끄러워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쿵짝쿵짝쿵짝 이게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요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모든 시끄러움을 떠나서 불교에서는 부처 섬기는 스님들이 어디로 갑니까? 세속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 우리로 막 혼란스럽게 한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다른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면 나도 막 욕심 생기고 겸물생심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떠나서 무소유 이러면서 한 꼭대기 가가지고 조용한 데서 내 마음을 다스리잖아요. 집중하려고. 내 우선순위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죠? 그 어떤 좀 더 스피리한 의미 있는 깨달음이나 이런 거를 향해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배워야 될 교회 안에서
이 세상적인 이 문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와서 이거는 예배를 돕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마치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 공연을 하는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준다는 거죠. 내가 장보러 가는데 어떨 때는 내가 오늘 뭘 살 것인가 이거 적는 거 있잖아요. 노트를 안 해가면 또 그냥 갔을 때는 잊어버려요. 내가 뭐 때문에 왔지 여기? 뭐 사러 왔지? 이럽니다. 왜냐면 앞에 너무 많은 것들이 저를 막 혼란시키니까. 그것처럼 어떨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공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막 열정적으로 막 합니다. 노래 부르고 하는데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홀리,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하면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아무리 그 사람들 노래 너무 잘 불러요. 막 악기도 멋지게 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다 앞에 나가서 연주하는 거 다 좋다. 노래하는 거 좋다. 근데 가능하면 그 천 있잖아요. 광목천 같은 거, 면천 이걸로 다 덮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 좀 눈이 안 보이게. 난 눈 딱 감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 순수하게 나는 예배에 집중하고 싶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내 눈앞에서 어른거리고 방해가 되니까 차라리 저 사람들은 그 광목천 뒤에서 노래를 부르든지 뭐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 눈에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제가 가진 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지나친 이 프로페셔널리즘, 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 찍으면 이렇게 올라가면 찍고 내려오면 찍고 이러면서 아주 막 이렇게 멋지게 영상을 찍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설치해 놓고 있고 그러면 그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보다 보면 그 사람 움직일 때면 우리 눈도 따라가잖아요. 방해를 받는 거 여기저기서 방해를 받아요. 네, 그런 거라든지 예배의 진정한 그 의미를 너무 많이 퇴색시키고 방해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엄청이 많다는 것이죠.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메시지를 가지고 너무나 캐주얼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농담 따먹기 하시고 웃으면서 사람들이 깍깍깍깍 웃어요. 뭐 예배드리는데 꼭 심각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결혼식이 요즘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막 춤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신랑 신부들 세상적인 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좋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세상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기본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겉모습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사실은 성스러운 거거든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농담 따먹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진심을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우리는 서로 진지하게 사귀고 결혼하고 서로 섬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축복해달라 이런 뜻인데 점점점 성스러움이 퇴색해가고 농담식으로 막 그냥 우스갯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의 결혼식을 간 적이 있는데 제가 다시금 그걸 또 느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안 느끼는데 남들이 보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진지함이 없어지고 진실함이 없어지고 순수함이 없어지고 자꾸만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것 같아요. 중심도 없고 진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거, 형식만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또 어떤 걸 느꼈냐면 한국 교회는 대체적인 걸 말하는 게 평준화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 미국 교회가 많이 뭐 세속화됐다면 한국 교회는 종교화됐다는 느낌이 제가 많이 갖거든요. 종교적인 느낌, 종교에 너무 심취해 있는 느낌. 그러니까 기독교도 종교 아니냐, 많은 종교 중에 종교 하나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솔직히 그건 억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억지로 집어넣은 거죠.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심으로 만드는 게.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어떤 신적인 존재를 섬기고 찾는 거 그게 종교인데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전혀. 내 열심 이게 안 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교인들의 공통점이 그거든요. 좋게 보면 장점인 것 같지만 큰 단점인데 지나친 열심 개개인의 지나친 열심
막 열심히 하기 뭐가 나빠. 그러니까 열심히 할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 측에서는 좋은 거예요. 막 일해줄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쉽게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번아웃 돼가지고 저도 그 경험은 나중에 하는데 아예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거죠, 솔직히. 차라리 갑자기 뜨거워지다가 팍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거 뭐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뭐안 보여. 근데 서서히 그저 뚝배기처럼 무시했는데 뭔가 믿음이 있거든. 그게 차라리 낫단 말이에요.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진짜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인정해 주면 되고,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한테 너무 많이 기대이고 교회 목사님을 너무 받들고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는 목적이 뭐며,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목적이 뭐며, 이런 거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1대 1 관계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나 열심히만 막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목사님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잖아요. 예수를 소개해 줌으로 인해서. 성경은 예수에 대한 것인데 성경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해로 재단한 인간적 해석, 교리, 교단 이런 거에 사람들이 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나뉘는 거예요. 교단이 나뉘어진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에 집중했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100% 우리는 서로 나뉠 필요가 없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예수님 닮아가면 되거든요. 그 외에 완벽한 모범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교단이 나누어지고 우리 목사님, 저 목사님, 저 교회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교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 제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방문하면서 속신망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갔는데 예배는 다 있어. 1시간 반, 2시간짜리 예배는 드렸어. 형식적으로 참 멋지게 짜여진 그 프로그램에 따라 했는데 그 안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참 설명하기가 힘든데 제가 판단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수 없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완벽할 순 없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돼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지적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은 딱 제껴집니다.